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이 장신대라고 하는 학문의 공동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금요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고 이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 되면 모든 교회가 제단 위에 모든 장식을 다 거두고 그 자리에 그냥 어둠의 이미지 안에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겨놓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장식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떤 방식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묵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여러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은혜가 자동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점점점 쌓이고 점점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림이나 십자가 장식을 거실에 놓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니면서 그것이 악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나온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군을 막는 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참혹한 모습으로 올라가실 때를 회상하라고 말입니다. 그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에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하는 게 바른 십자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감독으로 연출하고 출연했던 감독하고 연출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지향했던 바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될 수 있으면 더 참혹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상을 채웠습니다. 감독이었던 멜 깁슨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을 보면서 끔찍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도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순환에 대한 기사들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를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차라리 너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 그 처연한 모습을 끔찍하게 여기면서 동정심을 갖는 것 그것도 역시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묵상이 단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부적으로 여기거나 죄 없는 예수님의 순환이 그저 가련하고 슬퍼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수백 번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주간이 되면은 꼭 한번 열어보는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성금일 골고다 언덕을 그린 제임스 디소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아주 특이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화폭에 담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한가운데 놓는 것은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잘 찾아보면 딱 하나, 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림 맨 하단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한 중간에 예수님의 발끝만 살짝 보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숨겨 놓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스러운 것은 이 그림 속의 등장인물들, 다시 말해서 골고다 언덕에 모였던 그 군중들이 모두 다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응시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을 감상한다고 하면 내가 그림을 감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림 속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모인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감상하고 있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참 이상한 그림이죠. 제임스 디소는 왜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았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읽는 일관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이한 장면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감상자를 매달아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눈으로 골고다에 모인 그 군중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종교역자 마틴 루터가 성금요일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성금요일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십자가 말씀을 듣고 바르게 묵상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우선 우리의 심장의 공포로 얼어붙어야 합니다. 배신과 모욕, 매질과 구타, 호산나 환호 소리가 변하여 죽음을 외치던 그 군중들의 함성, 그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못 박는 소리에서 우리는 죄인을 가혹하고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3천명의 군중이 공포에 떨면서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손을 꿰뚫은 못을 보면서 그 못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관을 보면서 그 가시가 바로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차라리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루터의 말대로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성금요일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 감각과 체험을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경험한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체험해봐서 아는데 당신 지금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식의 판단을 우리는 자주 듣고 우리 역시 그렇게 행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 전개이죠. 하지만 십자가 신앙에 관한 한 이런 식의 개인 경험은 심각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체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성금요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 골고다 언덕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있고 그 앞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엔 원래부터 예수의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분명히 예수를 소위 잘 믿고 잘 따르던 사람들도 그 골고다 언덕에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예수가 베풀어준 기적과 신비를 보면서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자 잘 믿던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소위 신앙 좋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을 절망과 맞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망 중에 자리를 하나둘 떠날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무언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전이 생길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부수고 아들을 구해낼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 끝에 힘없이 숨을 거둡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골고다 십자가 주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증거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골고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다. 잘 믿는 사람이건 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다 알듯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다라고 했던 우리의 경험 판단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 죽음 한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 주변에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계신 것으로 부활은 증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과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체험으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사흘 후,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으며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어둠 한가운데 숨어 계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칠흑 같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절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신학자나 목사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난이 비껴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마지막 그 목적지는 절망과 패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한나락 가운데서도 숨겨진 구원의 길을 찾아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 밑에 절망하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기대가 끊어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숙고해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우리의 악한 습성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악행 그런 것들 십자가에 매달아야겠죠. 하지만 그 담을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가 함께 배우고 지식을 나누고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도 역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악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교회와 교단의 악행에 편승하고 침묵했던 것들,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신학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을 위해 투쟁했던 것들, 학생으로서 참된 배움에 눈과 귀를 막고 살았던 것들, 교회의 사역자로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직한 참회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아무리 경건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참회로 우리의 옛것을 아파할 때 주님은 예상치 못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